그 다음에 바레코드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한칸 끌어와서 바로 F 모양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한칸더 옆으로 옮겨보면, 자, 무슨 사운드가 될까요? 바로 F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플랫 한칸한 칸이 반음씩 올라가니까 F샵이겠죠? 그다음에 또한칸 올라가면 바로 G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던 G 코드는 바로 요거였죠. 내지는 요거였죠. 자, 요것도 G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G가 됩니다. 안에 속해 있던 음들이, 예, 다르지만, 안에 있던 구성 음들이 다르죠. 이것도 G고요. 조금씩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안의 구성음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G 코드 화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칸 옆으로 갔을 때 G샵 코드 또는 A로부터 반음 떨어졌다 해서 A 플랫 코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칸 옆으로 갔을 때 A, 자, 우리가 알던 A는 이거죠. 이것도 A가 되고요. 이것도 A가 됩니다. 바로 구성음이 다른 A가 되겠죠? 또한칸 옆으로 가면 A샵 또는 B 플랫, 또한칸 가면 B, 그다음에 또한칸 가면 바로 도미스 화음이죠? C 코드. 자, 이것도 우리가 알던 C 코드죠? C, 또한칸 가면 C샵, 또한칸 가면 바로 D, 우리가 알던 D, 이것도 D.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코드에서 한칸 와서 바레 코드 F, F샵, G, 이것도 G,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마이너 코드는 처음에 A 마이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A 마이너로서 한칸 가면 A 샵 마이너 또는 B 플랫 마이너, 그다음에 B 마이너, 또한칸 가면 C 마이너, C 샵 마이너 또는 D 플랫 마이너, 그다음에 D 마이너. D 마이너, 이것도 D 마이너, D 마이너, D 샵 마이너 또는 E 플랫 마이너죠. 다음에 한칸또 가면 미에서 파로 가니까 F 마이너죠. F 마이너. 우리가 F 바레코드에서 바로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만 집어주면 바로 F 마이너 코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F 마이너 코드, 이렇게 해서 F 마이너 코드를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 샵 마이너, 그다음에 G 마이너. 자, 이게 G 마이너죠.
여기서도 F 마이너, F 샵 마이너, G 마이너. 이것도 G 마이너가 되고요. 이것도 G 마이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레코드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꼭 한번 소리 내보면서 코드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레코드의 약식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를 이렇게 집을 때 너무 1번 손가락에 6줄을 다 누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치기 쉽게 고안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에서 6번줄과 5번줄을 집지 않고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떼면 이렇게 되는데 자세가 너무 불편하니까 치기 쉽게 다시 자세를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바로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약식이기 때문에 6번줄과 5번줄을 치지 않으려고 아예 떼버렸기 때문에 6번줄과 5번줄은 치지 않아야지 정확한 F 약식 사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은 6줄을 누르는 것 대신에 1번줄과 2번줄 두 줄만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3번줄 2플랫,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4번줄 3플랫 이렇게 누르시고 4번줄부터 1번줄까지 4줄 4줄만 이렇게 치시면 바로 F 약식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바레코드의 중요한 성질 중에 바로 F, F샵, G 이렇게 옮겨갔던 것처럼 바로 약식 코드도 똑같습니다. 4줄만 치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바레코드의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 약식, F 샵 약식, G 약식.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B 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으셔도 되고요. 3번과 4번 손가락을 뒤집어서 이렇게 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1번줄, 2번줄, 3번줄 이렇게 세 줄만 집어서 1, 2, 3번줄만 이렇게 집으면서 B 마이너 약식 코드를 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식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F 약식 코드를 집으면 이렇게 되죠. 5번줄과 6번줄은 치지 않고 1번줄부터 4번줄까지만 이렇게 4줄만 치는 거였죠. 자, 근데 약식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코드랑 모양이 비슷해졌죠? 바로 C 코드랑 모양이 비슷해졌죠? 자, 그래서 이 C 코드에서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한 줄씩 내려서 집으시고 이 1번 손가락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2번 줄만 집던 게 1, 2번 줄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C에서 F로 갈 때는 한 줄씩 내려가면서 1번 줄 이렇게 이렇게 해서 F 약식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F 약식 C F 약식.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한 주씩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1, 2, 3번 줄 세 줄만 치면 바로 B 마이너 약식 코드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한 칸 옆으로 옮기면 여기서 B 마이너 약식 코드 모양이 되죠.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C F 약식 코드 그 다음에 B 플랫 마이너 약식 코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 F 약식 코드 B 플랫 마이너 B 마이너 약식 코드. 자, 이번에는 간단한 코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옛날 락앤롤 노래 중에 라밤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코드 진행은 바로 이렇습니다. C F 그 다음에 F를 두 칸 끌어가서 G 이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코드는 간단해요. C, F, G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진행으로 이 약식 코드 모양을 연습하기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 코드 진행으로 약식 코드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익숙해지는 사람은 원래 풀코드 이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